믿음이 중요하죠, 뿡뿡이 아빠님. 그죠? 예, 그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을 때, 제가 떨어질 때도 계속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는 또 치면 또 그렇지? 자, 가만있어 봐. 뭐를 진단해달라고 올렸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뭘 했죠? 저, 비행기 나갔는데, 김광석이 일어나를 못 들으면. 아까 일어나 한번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노래한 거. 오스탄, 오스템 인플,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유해보시죠. 잠깐만요. 잘 가는 거 아닌가요? 아, 오늘도 교정받았네요. 아직은 뭐. 자, 아직은 뭐 참아봐야죠. 건설주가 조금은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좋은 정보 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번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저기를 했으니까 조금은 수혜가 나올 건데, 어느 고평가가 된 종목이었죠. 여기 얼병 날라간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저점 깰 때는요,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점만 깨지 않으면 한번 보유해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평가됐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이게 얼마 올라간지 한번 계산해봐. 기업가치 대비 10배가 날라간 건데. 그죠? 그러면 욕심이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는 좋지 않았던 거죠. 하여튼, 어쨌든 저점 안 깨고 간다면 보유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조금은 그때 가서, 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예. 하나테크엔 보자. 보유 다시 시장님, 보유해도 좋고요. 두산중공업은 조금은, 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예, 그 참, 여기저기, 두산중공업, 여기저기 도와주다가 얘가 코피 터진 거잖아요. 두산 인프라 도와주고 자금, 유상증자 하면서 또 떨어지고요. 그죠? 더 이상 떨어지지만 않으면 전저점만 기준으로 보고요. 예, 전저점만 기준으로 보고. 만약에 여기 안 빠지고 한다면 들고 가시고요. 또다시 여기 저점 깨고 내려갈 때는 비중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난 때문에 두산그룹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지난번에 또 5천억 증자하면서 주가가 폭포처럼 쏟아진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팬오션, 이번에 우리 종금, 대현? 대현 옷장사잖아요. 네, 대현 옷장사. 대현. 아, 대현 팔아다가 우리 사는, 뭐죠? LF 사라고 그랬는데. 아, 대현 못 팔았나요? 이제 반등하려고 그러네요. 보유해보시죠. 예, 부실 기업은 아닙니다. 예, 그럼 보유해보시고요. 우리 종금 이번에 실적이 좀 괜찮았나요? 예, 우리 종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얘도 실적 부진한 기업은 아니니까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팬오션 역시 이번에 또 더 좋은 일이 생겼죠. 어디로 간다? 예, 코스피 200 종목 안에 들어가서 준다 그러니까 한번 보유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저점만 안 깨면 그냥 계속 고. 아주 휩쓸어줄 수도 있죠. 뭐 가짜 속임수로. 돌파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였는데요. 돌파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냥 우리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유료원 여기서 장대양보 나오면 쫓아가서 사고 싶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금 페노션 한일단조는 좀 힘들지 않고 있나 지금. 네, 한일단조가 네, 그죠. 네, 저점을 또 깨면요 실적이 부진했나 봐요. 네, 실적이 부진하면서 좀 나아졌나요? 조금은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힘드네. 자, 그러면은 뭐 비중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추가 저점 깨면은 축소해버리고요. 예, 반만 딱 덜어내셨다가 나중에 실적 개선되면 그때 사도 돼요. 예, 아주 다 자르셔도 되고요. 뭐 좋은 종목 많은데, 그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가 NI스틸은 지금 가는 종목, 문배철강 가는 종목이니까 철강주 한번 들고 가시고, 부실 종목 대덕전자 당연히 보유하셔야 되고요. 가는 종목을 뭘 걱정을 해요? 장미여왕님.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얘는 또 가는 종목인데요. 예, 아직은 그죠?
어쨌든 얘 코스모화학에서 이걸 팔라고 했다가 실적이 조금씩 개선된다. 아직도 얘는 한 번은 또 유증 나가야 돼요. 그죠?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지하게 어려웠었죠. 팔라고 그러다가 안 팔았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악착같이 더 들고 가야 되죠. 장미여왕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왜 고민하는 거죠? 이미지스 올라가는 종목은 고민하지 마요. 왜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냥 들고 가는 거요. 얘는 뭐죠? 얘는 실적이 많이 부진했나 보네요. 반도체 장비인데요. 예, 역시 실적이 많이 부진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예, 저점 깨면 그때 고민해 보시죠. 그죠? 저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고민해 보시고요. 실적이 많이 부진하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걸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 재벌난이 호텔신라? 예. 뭐, 지난번에 한번 또, 예, 뭐, 저거 한다고 그러더니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요? 예. 지금은 뭐, 보유해 보시게 되죠. 예. 보유해 보시게 지난번에 여기까지 떨어졌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걸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랐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이제 가니까 보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또 어떤 거죠? 코데지 콤바인은 아직도 들고 있어요. 장수찬님 그렇게 제가 무료 방송 해줬는데도 와 지금 아니 바닥이라고 사신 거예요? 형님 돈 못 벌잖아요. 돈 못 벌면 우리는 안 간다. 이제 살아났나요? 아직도 얘가 아 이거 진작 잘랐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직 이제는 뭐 바닥이면 더 이상 뭐 내려갈 바닥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죠? 더 이상 3,000원짜리가 뭐 돈에 내려가겠어 이제? 이제는 한번 들고 가봐야 되겠죠. 근데 바닥 종목 사 이렇게 오랫동안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인식이 나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시장이 보는 눈이잖아요. 차트의 언어를 뭘 보는 거죠? 시장의 눈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 좋은 종목 가면 많은데 여기다 돈 갖다가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장수찬님 묶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는 종목 템플턴이 LF를 사러 갔으니까 LF 팔아다가 에라 이건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LF를 샀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공짜로 줬는데 은행 사러 가서 은행 사고 그죠? 아니 얘가 못 가는 이유가 있을 거죠. 바닥으로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그만큼 개미 닮으면 버글버글 하죠. 또 개미 닮으면 버글버글 한다. 왜? 모르니까 바닥이라고. 바닥이라고 한동안 잊어버릴 정도가 돼야 얘가 올라올 거잖아요. 예, 네, 그죠? 하는 종목이 지금 수두룩히 많은데 구태 여기서 돈을 묵힐 필요가 없어요. 기회비용을 오랫동안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기회비용을 벌써 이미 벌써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이 돈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샀으면 더 수익이 나고 즐거울 텐데 그냥 돈 벌어준다고 바닥에서 사놓고 고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기회비용을 날린 거예요. 오랫동안. 얼마? 1년 이상을. 거의 1년 동안 기회비용을 날린 거잖아요. 아깝다. 돈은 귀한 돈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조금만 천천히 올리세요. 아, 그 다음에, 신라젠. 신라젠은 실적이 부진한데, 자본 이번에 무슨 수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는 뭐, 인상 뭐 어쩌고 그런 건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주가를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어떡하라? 들고 간다. 신규 상장 종목, 아, 갑자기 이거 천김수 또 했네. 자, 그냥 들고 가시죠. 엠젠 플러스. 아, 엠젠 플러스는 잘 몰라요. 적당히 수익 챙겨서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적이 부진해서 정지해서 오래 고생하셨네? 7개월, 그죠? 예, 노후보장님. 7개월 고생 무진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휴, 처음부터 안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간다고 또 샀다가는 여기서 그냥 코피 터지고 이제 반등해주는데. 반등을 해서 적당히 수익 챙기고 나오시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네요. 빅마미님. 파워로직스 개미만 또 자글 버글버글 달라붙죠.
개미만 보글보글 달라붙는다. 그죠? 파워로직스.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요? 실적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간 것 같은데요? 몰랐어요. 괜찮은가요? 아직 실적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이번에 실적이 많이 부진해졌네. 자, 일단은 뭐 저점을 깨면, 이 저점을 깨고 날 때는 빠져나오는 방법도 괜찮고요. 자, 큰 손들이 꾸준히 사준다 그러면 들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나요? 3번. 3번이 많이 떨어졌죠? 실적이 용맹이 부진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비중 많이 지키지 마시고요. 부진한 나쁜 종목은 아닌데, 이번에 3분기, 1분기 실적이 부진했죠. 저점 안 깨면 한번 보유해 보시죠. 그 다음에 성문전자. 성문전자는 아무 저기, 이건 저거 종목 아니에요? 테마 종목. 테마 종목 이렇게 벌써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제 사신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사신 건가요? 빠져나오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바닥이라고 이런 것보다도 가는 종목 많은데 뭐, 그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샀다 보면 이게 무진장 아팠겠죠. 성문전자가 이 재미 배공님 부실기업이래요. 부실기업. 그럼 빠져나오시죠, 뭐. 좋은 종목 많은데요. 차라리 저 같은 건 대덕전자 사겠네. 그죠? 아까 대덕전자 어떻게 할까요? 아,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사면 뭐, 깎아주라 깎아줘. 그럼 내가 살게. 얼마나 좋아요. 국구집에서 싸라고 저평가 종목이라고 저 바닥에 있는 종목 돈도 못 버는 종목 사는 것보다 이런 거 사놓고 그냥 에휴 갈 대로 가라 네가 알아서 돈 벌어주겠지 뭐 돈 잘 보내 그러면 나는 뭐 그냥 동업해놓고 그냥 주무시면 되지 뭐 그러면 되나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럼 깎아줄 때 사야 되는데 또 올라가면 또 쫓아가서 사죠.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또 못 참아요. 그 다음에 GS 우선주 보유 아직까지요. 저 전가수 너무 떨어지면서 아직 보유해 보시고요. 이트론? 네, 이트론은 잘 모르겠는데 GS 우선주가 많이 빠졌나요? 조정받다 아까 그랬잖아요. 뭐다? 정유 원유값 떨어지면서 GS는 고개 숙인 남자. 누구는 아이 뭘 팔아요. 괜찮은데 아이 농사꾼님 요거 먹다 말 거예요. 아유, 안 팔어. 아까 부자 어머니 현대건설 대림산업 또 보유라는 얘기 안 했나요? 네, 보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은 잘 모른다. 보성 파워텍 바닥에서 기장 키매고 있네. 아, 개미들만 또 확 흘러가네요. 아, 이런 거 좀 사지 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누구 거지, 이거? 열공준비님, 바닥이라고요? 바닥 보자. 아유. 바닥을 이렇게 갈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그냥 계속 적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빠져나오고. 다른 거 동업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돈 못 버는 기업하고 동업할래요? 열공주민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내 친구가 이거 사업장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 동업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돈 못 벌어. 그럼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는 왜 맡기는 거죠? 바닥이라고? 그 돈 맡기는 기업 좋은 종목 많잖아요. 거기다 맡기는 게 낫지. 그럼 걔는 떡구물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벌써 누가요? 부실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미버그님. 부실기업입니다. 아유, 사지 마시죠. 세계물산. 안 사면 되죠, 뭐, 그죠? 세계물산 아직 보유해보네. 아, 옆으로 많이 횡보하네요. 야, 너 한번 들어주겠다. 보유해보자. 실적은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응? 권유하지는 않아요. 한번 들어주면 그냥, 번쩍 들어주면 이렇게 해요. 잘라먹고 나오시죠. 자, 그래도 아시고요. 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점을 깨면 모를까. 번쩍 들어주면 잘라먹고 나오시죠. 중소형주 가는 장이라고 그랬지, 아까. 연금주님. KMW.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되면, 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좋진 않죠. 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럼 가고 있을 땐 어떡하라?
사정없이 들고 가라. 어디까지 갑니까? 요걸 이제 배워야죠. 그죠? 동국산업, 네. 좋은 종목이니까, 동국산업 보유. 나쁜 종목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떨어져도 보유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죠? 비중. 비중의 원칙이 중요하다. 장기로 갈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세차익으로 자를 건가요? 그럼 전조점 깼으면 시세차익으로 잘라야 되고요. 장기 보유 종목이라 하면 어떡해요. 안 파는 거죠. 너 돈 못 버냐? 아, 꾸준히 잘 버는데. 실적도 좋은데. 안 팔어? 그죠? 아니, 뭘, 플랭어님 왜 그래? 왜 팔어? 가는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LG 디스플레이가 또 간대? 예, 가은, 가만히 들고 가는 거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때까지 간다. 템플턴의 방식이잖아요. 갈 때까지 간다. 뭘 팔아? 가라. 그죠? 급상승. 아우, 멋져, 브로. LG, 뭐죠? 얘가 급상승하니까 누가 급상승한 거예요? OLED 종목. OLED 종목. 오! OLED가 뻥뻥. 그죠? 주성이. 아,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얘가 뻥뻥 나가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동반 상승. 난 그것도 몰라서 안 사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잘 나갑니다. 축하드립니다. 함부로 팔지 말고 그냥 맞짱 떠라. 그래? 그러니까 주성이도 간다. 나도. 얘하고 둘이 합작했잖아요. OLED 종목으로. 아, 가르쳐 줬는데 옛날에. 합작했다. 같이 가라. 나만 너만 가지 말고 나도 데리고 가. 그죠? 그러니까 신고가 내고 가는 거죠. LG 디스플레이가 끌어주니까 같이 가야 돼. 나 빼지 말고 제발. 어, 그랬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아이고, 난리 났네. 오늘 지수가 또 급등을 해버렸네. 전고점 또 돌파했나 보네.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다 잘라먹어서 없는데. 무진장 나갔는데. 참. 무진장 나갔는데. 나는 없어. 다 잘라먹어서 없슈. 참, 어떡하냐, 이걸. 아이고, 불쌍해서, 진짜. 진짜 불쌍해요. 좋은 종목을 왜 잘라가지고, 참, 가는 걸 그냥. 쟤 그냥 아, LG전자 우선도 그냥 펑펑 나가고 뭐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무진장 나가네. 우리은행도 펑펑 나가 종목들이 그냥 미쳤어요. 안 짜는 사람은 지금 웃기만 하잖아요. 개미들이 들어올 때가 됐잖아요. 종목 진단. 예, 조금 아직 시간이 예, 몇 종목 더 해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지난번에 또 이걸 또 물어봤는데 또 갖고 있네. 진양산업? 예, 진양산업은 많이 떨어졌지요. 실적이 부진하면서. 자, 이건 우량한 기업입니다. 내가 장기 보유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장기 보유냐? 그럼 보유죠. 아니야, 나는 추세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럼 잘랐어야죠. 아니, 안 떠질 것 같은데. 안 빠질 것 같아. 몰라야죠, 또 아직까지. 자, 그럼 장기 보유면 근질근질해요? 자, 그 다음에 진양산업. 그 다음에 SK시코롱 IP. 아, 지난번에 누가 물어보던데, SKC, 코오롱 IP. SKC, 코오롱 IP. 안 팔어! 콩새가 날아가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또, 콩새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아, 콩새가 날아가는데 왜 잘라? 그죠? 어떡해요? 악착같이 보여야지. 먹다 마냐? 에이, 배 터지게 먹어야 돼. 그죠? 자, 그렇게 들고 가시고요. CJ 보유. 아, 당연히 보유해야 되지. 쿨가이님. 아니, 지금 가는 종목을 왜 고민하는 거요? 그잖아요. 아, 유통주가 간다는데 그걸 잘라요? 아이, 참. 그럼 어떡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어, 그렇구나. 글쿠녀, 예, 네, 글쿠녀도 있던데, 아는 분은. 어디, 글쿠녀. 쿨가이님. 맞아요? 예. 네. 어, CJ는 왜 그걸 흔들려요? 아즈텍, 아즈텍, WB.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네요. 자, 더 이상 안 빠진 테니까, 한번, 보유해보시고, 부실한 종목 아니니까, 보유해보시고요. 자, 동국시럽, 이제 가겠죠. 제이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여준. 제어준. 얘는 잘, 동시럽은 뭐 이제 보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어준은 잘 모르겠는데.
왜 안 나와? 제 이준인가요? 아유. 제 이준을 왜 제 이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까? 바닥 그렇던데, 야, 심상정동 뭐냐, 아휴. 아유, 아이고, 좋겠습니다, 저도, 아휴. 코스메틱, 화장품.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데, 일단 뭐, 들고 가봐야죠, 뭐, 그죠. 실적은 개선되고 하는데, 이제 슬슬 올라갈 것 같은데요. 보유해보시죠. 화장품이 아직도 많이 힘들어도, 실적 개선되니까, 뭐, 보유해보자. 복부자님, 자. 이게 제가 사준 종목은 아니네. 그죠? 아, 강세 종목을 가야지. 복부자님, 어째서 또 이건 또 사시셨대요? GST. 예? 네. 아, 이게 더 좋은 종목, 화장품도 더 좋은 종목. 아,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한국 화장품. 아유, 신고가가 나가나. 펑펑 나가는데, 어우, 돈이 들면 얼마나 버는 거야. 그죠? 어, 이런 데서 샀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것도 나가던데, 아직은 화장품은 조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은 개선되니까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GST. GST. 아, 자랑하려고 그랬지. 누구예요, 이거? 예. 네. 쪽지깨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이거 어디서 왜 사요? 너, 가까이지 않으면 나 안 사. 내가 도매상인데, 그죠? 내가 명색이 도매상인데, 이런 걸 그냥 내가 사겠냐? 깎아줘봐. 그럼 내가 살게. 안 깎아줘? 보유했어. 그럼 어떡해요? 계속 들고 가야지. 아니, 명색이 내가 그래도 도매상인데, 아, 이렇게 푹 깎아줘야 사보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사요? 안 사. 푹 깎아줬냐? 매수. 푹 깎아주면 사지. 내가 왜 사냐? 안 사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까지 이렇게 안 깎아주면 안 사. 나하고 인연이 없어. 그럼 되잖아요. 나하고는 인연이 없나 봐. 거기까지인가 봐. 그러면 버리면 되지. 꼭 후집이 쫓아가 샀다가 떨어지면 이제 코피 나서. 전문가님 팔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문가님 팔까요? 고민됩니다. LG화학 보유. 삼성화재 SDI 보유. 삼성생명 보유. 아, 근데 지금 삼성화재도 보유 종목인데. 아유, 좀. 한컴은 잘 모르겠다. 근데 삼성생명보다 저런 거 사라고 그래도 삼성화재 이런 거 사고 말고 누구 사라고 그랬죠? 가르쳐줬는데도 안 사? 삼성화재가 좋아요. 그럼 삼성화재 들고 가야죠. 나는 동부화재 사고라고 해도 동부화재는 죽어도 안 사. 삼성화재가 좋아요. 그럼 삼성화재 들고 가시죠. 누가 돈을 많이 번다고 끊임없이 무료방송을 해줬는데도 아직도 질문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500원짜리 똑같은 주식입니다. 얘는 7만원입니다. 삼성화재는 20몇만원입니다. 500원짜리 종목. 뭐요? 액면가가 500원인데. 똑같이 500원짜리 주식. 5천원짜리 주식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요? 어떤 거 사야 돼요? 아, 정답은 벌써 나왔네. 삼성생명. 아, 돈 안 벌어줘. 참. 6년 만에 번져놨어. 6년, 7년 만에 번져놨어. 또 떨어지네, 이런. 참. 아, 12만원 본전만 오면 떨어져, 이런. 참, 나 미치겠네, 정말. 돈 좀 벌어질 만한 건 그냥 꼴을 못 봐, 그죠? 아주 나를 흔들어버려. 부실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큰 돈은 못 벌어줘서 그렇지. 7년 동안 시초가가 12만원 시작해서 지금도 아직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이에요? 나 7년 동안 묵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아유,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7년 동안 난 물렸습니다. 아이고, 삼성화재도 돈 많이 못 벌어져요. 좋은 직장이에요. 그게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이 벌어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 한글과 컴퓨터까지만 할까요? 한글과 컴퓨터. 아유, 진짜 무진장 떨어졌습니다. 이제 반등 시작했네요. 무진장 떨어졌어요. 28,000 가가지고. 마. 이제 갈라 그러네요. 보유해보셔야죠. 그죠?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부실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보유다. 현대모비스까지 맞아. 현대모비스는 어떡해요? 쿨가이님. 강력보유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악사까지 보유할까요? 강력보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보유해보시죠. 쿨가이님. 안 팔아.